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고민 그 자체의 조상재입니다. 저는 지금 애들 수업 끝나고 보내놓고 혼자 빈 교실에 남아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요. 사실 애들하고 영상을 같이 찍고 싶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2018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이제 푸는 영상을 제가 작가님께 보내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관심도 없을 것 같고 ln 3분의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계도함수가 0이 나온다는 말이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바꿨습니다. 예. 과연 공대생 출신 수학 강사는 뭐하고 놀 것인가? 예. 그걸로 콘텐츠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학교 동아리방에 있는 연습실에 가서 제가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네, 연습실로 도착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지금 이렇게 늦게 오든 조금 더 일찍 오든 월화수목 금 요일은 항상 이렇게 연습실에 와서 12시 반 저희 집 가는 막차 끊길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가는 게 진짜 일상인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 이제 아티스트 빅리그 출연진 분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 사이에서 이게 경쟁이잖아요. 저도 그 사이에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 주변에서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아직 제 친구들 중에 대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저희 학원 학생들도 다 시험 기간이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사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진짜 동기부여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해서 잘 마무리하고 제대로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다는 미명하에 굉장히 재밌게 노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때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 거예요. 신나는 노래를.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권영훈이라는 이제 고등 래퍼 분과 기리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래퍼 분께서 작치 작업을 하신 생김대로 살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감명 있게 들어서 꼭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남의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대로 사세요. 여러분들 그대로 사세요. 저도 너무 남의 말 듣지 않고 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네. 약속했죠? 네. 그러면 생긴 대로 살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누구처럼 살파인 양양 생긴 대로 살아 넌 그냥 나를 따라 쟤 너무 유치하고 쟤 너무 매력 없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 눈친 절대 안 봐 난 생긴 대로 내가 틀렸어도 나는 상관없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항상 멋진 걸 내가 틀렸어도 나는 상관없어 못생겨지는 취 어디에 있어도 나일 뿐에 이름과 모습은 그대로에 번진 화장을 너무 지루해 아미 넌 자연스러울 때도 아름답지 그게 너라서 그래 I wanna be like Be like Got a life Be like 그럼 너 어디서 전부 누군가가 된다면 생긴 대로 살아 bro 너 잊지 마
그냥 우린 생긴 대로 살자. 누군가의 누구처럼 살발 귀찮았어. 메이크업을 하네. 햄버거는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 하네. 음악하기 싫을 땐 난 그냥 부업을 하네. 누구누구처럼 살발 난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넌 그냥 나를 따라. 쟤 너무 느끼하고 쟤 너무 매력없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 눈치 절대 안 봐. 난 생긴 대로. 내가 틀렸어도 나는 상관없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진짜 멋진걸. 내가 틀렸어도 나는 상관없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항상 머리 모두 멋진걸. 쟤는 너무 멋진 척. 나는 너무 조상제. 나는 너무 조상제. 나는 너무 조상제. 야야야 야, 야.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 알아서 할게. 너는 남의 말 듣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너대로 살아. 나는 나 알아서 할게. 너는 남의 말 듣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나는 잘생겼다 생긴 대로 살아. 넌 그냥 나를 따라. 쟤 너무 느끼하고 쟤 너무 매력 없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 눈치 절대 안 봐. 난 생긴 대로. 내가 틀렸어도 나는 상관없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진짜 멋진 걸. 거울에 틀렸어도 나는 상관없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진짜 멋진 걸. 네. 연습실에서 재밌게 놀고 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래 진짜 재밌죠? 저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머리를 다 넘겨버렸어요. 저는 진짜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에 대해 많이 아셨을 것 같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티스트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정말 끝까지 후회 없이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고요.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응원해 주실 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음악을 업으로 계속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아니면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노래를 계속 하는 거를 보시고 싶으시고 제가 좀 더 좋은 기운을 얻어서 다른 분들한테 퍼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를 응원해 주시면 주신 사랑 항상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상제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